괴짜 독재자 뭐이 정도로만 봤었는데 아무래도 개혁 의지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고 걱정이죠. 걱정 잘 돼야 될 텐데. 아 트럼프 대통령이 지혜롭게 어떻게 협상을 잘했으면 좋겠어요. 너무 갑작스럽게 이렇게 통일 얘기가 진전이 돼가지고 좀 무서운 것도 좀 사실 있고 아직 너무 다른 두 나라인데 또 거기다 이제 미국까지 껴서 세 군데니까 아무래도 좀 우려도 되고 걱정도 되는데 또 설레기도 한다고 해야 되나? 우리들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.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정상회담에서 아주 남북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그 이북에 없는 사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 먹여 살려야 할 겁니까? 그래 뭐가 좋은 게 있습니까?